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혼재된 가운데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3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동안 우리 증시 실적하면 쌍두마차,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가 이끌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특히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은 간밤 떨어졌지만 테슬라는 상승 나오는 흐름이었죠. 자, 그럼 오늘 내일 나올 테슬라 실적 발표 표를 앞두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 나는 8월과 9월 테마 장세 이제 지쳐서 실적 대응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강의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부터는 이분이 함께하죠. 이정혁 차트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뜨면 홀딩. 홀딩하세요. 수익 나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방송국 오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몸을 한번 이렇게 떨었어요. 춥더라고요.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처럼 막 이렇게 병원 다니시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테마에 엮여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좀 해왔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찬바람이 불고 할 때에는 배당주, 그죠? 배당주들 중에서도 실적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쟁 이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윌링스 여러분 수상합니다 들어가서 빠르게 오늘 오전까지 해서 또 수익을 또 챙겼고요. 더코디 마찬가지였고 그죠? 우정바이오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어제 종가서부터 째려보고 있던 전진바이오팜.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가지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려면 왜 그 종목을 그 자리에서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들이죠. 보시면요.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개장 전에 발표가 되었던 소매 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추가 긴축 위험이 커지는 모습인데 인플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경로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연준 의원의 언급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양이 낮은 AI 반도체예요. 그죠? 대중 수출을 추가 금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하락을 좀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당장의 그 전쟁 이슈에 대한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9월 6일 이후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어제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어때요? 상승을 견인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가 싶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밤 사이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전고점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바짝 또 긴장을 해야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이란이, 어디요? 이란이 전쟁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적 대비 하락한 종목들 중에
배당도 나오고 또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중에서 중요 섹터들 또 2차전지, 리튬 그죠?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시면 2차전지 오늘 체크 포인트예요. 2차전지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2차전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이 섹터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GI텍과 신흥 SEC를 가지고 왔는데 자,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뭐예요? 이 종목들이 무조건 수혜를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렇죠. 모든 종목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이 주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력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세력. 이 세력들은 누구예요? 기관도 세력이고 외인도 세력이고 그죠? 큰손 형님들도 세력이에요. 이들이 손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손해 안 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인, 즉 세력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GI텍이에요. GI텍. 차트는 항상 어떻게 보시라고요? 길게 보시는 거예요. 길게. 여러분.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여러분들 지금 4월서부터 지금 몇 개월째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죠? 이제는 따다다다닥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차트 매니저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지? 자꾸 공부하시면서 체크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래요. 자, GI텍이에요. 차트는 항상 길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구간을 뚝 자른다라고 하면 재미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 4,000원에 모아서 5,500원에 턴다고요, 세력들이? 에이, 그거는 우리나 그러죠. 그죠? 4,000원에 사가지고 5,500원만 돼도 우와! 하고 이제 팔잖아요. 하지만 세력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들도요, 자신들의 시드, 즉, 투자금을 본인들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빌려옵니다. 사채 시장에서 빌려오고 누구한테 빌려오고 그럼 뭐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돼요. 이자 내야죠. 거기다가 직원들 급여 줘야 되죠. 그죠? 거기에다가 임대료 내야 되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접대해야 되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0원에 모아가지고 5,000원에 턴다고요? 에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예,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중요 라인에다가 제가 이렇게 라인을 딱딱딱딱 그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한 대로 유통주식수 체크하고, 그리고 거래량 체크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승 패턴을 만들다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단에서 터진 물량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아, 너희들 그러면 이렇게 빠진 이유가 혹시 실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 너희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기업 실적 분석을 딱 가지고 왔더니 어떻습니까? 아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거기에다가 아니, 배당도 크지는 않지만 배당 성향까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구나. 그렇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 하락을 해 있니? 뭐예요? 그렇죠. 공부했죠. 집단 지성.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너의 매도를 부르고 그게 우리의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나 뒷집 사장님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어머 다 매도 안 해. 어머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거래량이 없이 눌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요. 자, 이게 지금 PC가 예, 여기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일봉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그러면 중요한 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 어때요?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이평을 딱 그어왔어요.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그전에 우리 이평선 공부할 때 5일선 공부했죠. 5일선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요? 그렇죠.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자리에다가 대기 매수 따다다다다 마음 편안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요 여러분 윌링스라고 하는 종목도 우리가 같이 윌링스 대응을 했고요. 또 뭐였어요? 우정바이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진바이오템도 바이오팜이죠. 전진바이오팜 계속해서 어제 종가서부터 째려보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상승 나오니까 역시 뭐예요? 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대기 매수만 걸어 놓으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다. 이 매매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는 실질적인 실시간 대응 전략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 나가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첫 출연한 이정영 전문가고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언제나처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에 오른쪽 아래 화면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크게 네모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QR코드 잘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은 이쪽을 촬영하듯이 이쪽에 있죠. 찍어서 인식을 시켜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TV 화면에 직접 가져다 대면서 촬영하듯이 스캔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대로 스캔이 완료된다면 노란색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이때 아마 알림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이 창에는 7788이라고 숫자 네 자리 참여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잘 다룰 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도 이용하면 되니까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고요. 샵 3772번입니다. 앞에 달려있는 샵까지 문자 번호니까요. 메시지 전송하실 때 샵 3772번으로 문자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 매니저 이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링크가 하나 전송이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도 있고 전문가와 함께 주식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또 USB 추첨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고 링크 받아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정혁 전문가님께 그럼 다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테슬라 2차 전지 수혜주 중에서 먼저 GI텍을 봤고요. 이제는 신흥 SEC도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서 설명 부탁드려요.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예, 능글능글하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종목이에요. 신흥 SEC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항상 차트는 어떻게 보시라 그랬어요? 네, 길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내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종목의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추세 라인 한번 그어보시면 전 고점과의 연결되어 있는 추세를 그으시게 되면은요. 추세 돌파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길게 보셨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봐야 돼요? 좀 짧게 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거래가 동반된 자리들을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 자리에서 거래가 실리고 이 자리에서 거래가 실렸는데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니네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야, 니네들 실적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최근 연간 실적을 딱 가지고 왔더니 컨센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더 잘했어요. 여러분, 이 컨센이요. 한 사람의 애널리스트가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들이 분석한 가격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더 나은 실적을 했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크지는 않지만 배당 성향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당도 주고 실적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해 있어? 야, 니네들 이거 뭐 너무너무 지금 할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백화점 세일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오전에 라인을 한번 그어와 봤어요. 네. 자, 보시면요. 제가 상단과 하단의 라인을 하나씩 잡아드렸는데요. 손절 라인 가장 최저점에서 3호가 밑으로 잡는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요 박스권 내에서 어때요? 그렇죠.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한 종목에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공부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할로 따다다다다다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안절부절 못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매매 패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만 잡아놓으시면은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신흥 SEC의 월봉을 보세요. 월봉. 주봉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요 자리는 지금 이제 주봉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저점을요, 3주차 뭐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봉에서 3주차 저점을 올린다? 이거요, 여러분, 개인이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점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투자자들이 어디만 보고 있어요? 저점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전저점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손절하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입장에서는 받아줘야 되겠죠.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흥 SEC 관심을 갖고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4월 달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잘 들으시고 하루에요, 여러분. 어제 그제 제가 영상을 하나 딱 공부 영상을 해갖고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밖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 저하고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같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남들은 너무너무 잘 따라하는데 저는 조금 아직은 좀 멀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 20분만 커피 타다가 놓고 영상 보시면서 차트 보셔라. 분명하게 실력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만 할애를 하셔서 이평선에 대한 기준,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거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해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데 왜 남들이 사라고 하는 종목을 삽니까? 내가 분석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우리 김 사부님 아시죠? 네. 김 사부님이 막 매매 기법 여러 개 알려드리죠. 자, 저는요, 내올 매매 해서 함께 그 몇 가지입니까 벌써? 다섯 가지에다 내올 매매 기법까지 하면 여섯 가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다. 종목들을요, 빠르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골라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을 몇 가지만, 세 가지 정도만 선을 그으시면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고점에서 매수해요, 저점에서 매수해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큰 음봉으로 위에서부터 쭉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째려보세요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은 그러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우리는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인 뭐예요?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아니, 단기로 하루에 여러분 오늘 매수해서 오늘 7% 10% 수익 내는 게 작습니까?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 어제요. 이거 정말 우리 방송 나가고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간절하고 치열하고 겸손하게 버틴 순간들은 반드시 눈부신 결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잘하면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 기간 오래 안 걸립니다. 조금만 공부하세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 오늘서부터 프로젝트 진행됩니다. 공부 진행돼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있고요. QR코드, 문자 메시지 둘 중에 시청자님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QR코드는 지금 아래쪽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나타나는 노란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은 100원의 통신 비용이 발생하지만 샵 3772번으로 이용하시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먼저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신으로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진 않고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고요. 이정혁 적어서 보내시면 시청자님의 번호로 노란톡방 링크가 날아갑니다. 이 링크 클릭하고 마찬가지 방법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강의 단톡방에 올라오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관한 정보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그 방법 또는 실적주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루 20분이라도 열심히 하면 운동처럼 주식도 는다, 공부처럼 실력이 는다라는 말씀까지 만나봤어요. 제가 전문가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 금요일 날 가실 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부방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스터디 잘 시작이 됐나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스터디가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는 하진 않았었어요. 네, 해서 우리 4월 달에서부터 꾸준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오프라인 스터디는 한번 참여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 공부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 모시고 가진 않을 겁니다. 정말 난 절실하다. 내가 무언가 좀 배워가지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늘서부터 스타트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차트 매니저. 네. 아니, 당신이 그거 알려주면 당신 손해보는 거 아니야?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혼자서 매매를 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혼자 A라고 하는 종목 들어가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패턴이라던가 매매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김도준 전문가, 우리 김사부님이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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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알려드려요. 자, 여러분하고 똑같이 동일한 종목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수익 난 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요, 똑같이 100만 원 수익 나요. 네.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퇴출당하십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셔야 되느냐, 준비하실 게.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또는 오셔가지고 같이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아니 그 MBTI인가 그거는 그렇게 체크 열심히들 하시면서 왜 본인의 투자 성향은 체크 안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성향일 때, 장기적인 성향일 때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체크해 가시면서 매매하시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위에서 다 알려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공부를 안 하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가져다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 왜 직접 투자 왜 하십니까? 예전에는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맡겼죠. 그랬더니 어때요? 뭐 뮤추얼 펀드, 정리식 펀드 뭐 해갖고 다 맡겨봤어요. 어때요? 아니 펀드 매니저 수수료 나가고 나면요. 얼마 남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채권하고 주식하고 분할해갖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로 많이들 바뀌신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넣으면은 VI 발동 걸리겠지. 내가 넣으면은 50% 수익 나겠지.
누군가가 막 이렇게 뭐 이거 매수해 놓으면요. 템버거 이러면서 1000%, 2000%. 여러분, 그렇게 일확천금 노리시고 하시면은요. 퇴출당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5%, 10%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만 수익률은 길게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우리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몇 종목 수익을 내고 오늘 오전에 자, 오늘 장 전에 시초가 이하에다가 지뢰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종목이 나갔죠. 네. 그 종목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체결되신 분들 계실 거고 말씀드린 대로 따다다다다 걸어놓으신 분들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예요? 대기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 매수. 여러분, 올라가는 종목을 막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단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대기를 걸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20만 원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10만 원 이렇게 하시던지. 그리고 초심자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한 주 가지고 하시라 그러죠. 한 주만 딱 걸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가가요. 파동을 이렇게 치다가 내려와서 체결이 된 이후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일 단타도 가능한 거예요. 당일 단타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당일 단타는 우리 지금 3년 넘게 공부하신 분들한테 제일 마지막에 단타 기법 알려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단타 해갖고 지금 만약에 단타 딱 들어가갖고 2%, 3% 큰 거예요, 여러분. 스캘핑 치시는 분들은 0.5% 뛰기, 0.7% 뛰기 하는데 2%, 3% 수익이잖아요? 매도 안 해요. 매도 안 합니다. 야, 이거 더 가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포트는 많아지고 비중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단타도 가능하다. 매일매일 단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대기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요 종목 오늘 좀 수상한데요? 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방송 오기 전에. 뭐예요? 아니, 수상한 거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딱 찾은 거예요. 뭐예요? 한 종목에 총 나와 있는 총 주식수 말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를 찾아보셔라. 아시겠죠, 여러분? 유통 주식수가 확인을 하시는 분들과 그냥 총 주식수로 하시는 분들은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이 유통 주식수를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주식수를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거래량의 의미를 딱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 수상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설정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네. 마우스 우클릭을 딱깡 누르시면 타이틀바 편집 탭이 나와요. 타이틀바 편집 탭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유통 주식수가 있어요. 유통 주식수를 누르고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면 유통 주식수가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과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 주식수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차트 매니저 당신하고 똑같이 차트 만들고 싶어. 예, 저는 거래량 색깔도 다르게 해요. 아시죠? 거래량 색깔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거래량 색깔도 바꿔놓고 합니다. 왜?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 주식수가 보이게 된다. 그러면 마우스 갖다가 거래량에다 딱 대보면 거래량 나오죠? 거기 찾는 거예요. 뭐지? 이거 어디 계좌에서 들어왔지? 네. 다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매수했어요. 오케이.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 체크해가지고 딱 매수를 했어요. 매도하실 때요. 저도 지금 방송 나오기 전에 자동 매도 요걸로 딱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매수한 거. 뭐예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사 창을 딱 여시면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있어요. 우리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께는 트레일링 스탑도 알려드려요. 자, 스탑로스 기능을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따다다다닥 표시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익 실현을 딱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여기 체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5%, 7%, 10%라고 그냥 5%, 7%, 10% 이렇게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든 운전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지 간에 주가가 쭉 올라가갖고 내가 설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 주문이 들어가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저 걸어놓고 나왔다니까요, 오늘 오전에요. 방송 오면서. 예. 네. 제가 장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MTS, HTS 말고 MTS 쓰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주문 탭에 들어가서 자동 감시 주문을 딱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의 잔고가 보여요. 여기에다가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5%, 7%, 10%죠. 이렇게 매도하고 전부 다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절반만 매도 설정 딱 해놓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20%를 가든 30%를 가든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 왜? 나는 이미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력들도 이렇게 합니다. 세력들도 이렇게 자동 매도를 해놓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자동 매도를 반드시 좀 설정을 좀 해놓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4월 달서부터 어때요?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입장하세요. 입장하셔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오늘서부터 스타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공부할래. 나도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정말 절실하다, 공부 열심히 할 거다라는 의지가 생기셨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목금 출연하시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이고요. QR코드,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R코드 제가 안내해드릴 때 오른쪽 화면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듯이 네모나게 띄워드리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스마트폰 내에서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지원을 하셔도 같은 방으로 안내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있는 이 같은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소통도 하시고요.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또 각종 이벤트와 강의도 참여해보시면 되겠네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를 쏘아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통신비는 따로 발생한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 경우에도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 매도 그리고 매수할 때 주의점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 이게 생방송의 재미예요. 그죠? 자, 원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가지는 머리털이고요. 다른 한 가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사적인 얘기니까. 자,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시면은 구하라. 구하면 구할 것이요. 저는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목표를 세워놔요. 아, 올해에는 어떠한 바이크를 사야지, 저 바이크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을 내야지 목표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다 제 바이크입니다. 저는요, 지금 주말만 되면요, 막 바이크 타고 막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는 바이크들도 몇 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시죠? 그러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부분이 할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제가 했기 때문에. 저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공부도 못했고 더군다나 수학이요? 이런 거 정말 멀어요. 예, 저는 언어 쪽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수학 쪽으로는 전혀 꽝입니다, 꽝. 저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안 해서 못 하시는 거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은 꼭 외워두시라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이거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저도 알려드리지만 우리 수석연구원들도 알려드리고 우리 또 김사부님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자꾸 바꿔드리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 추, 매 우린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다. 뭐예요? 내올매매예요.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이거요, 여러분 제가 이름 지은 거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유, 매니저님, 네. 아니, 진짜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네요. 어제 어땠어요? 아, 전진바이오판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 수익 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뭐예요?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보조지표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조정의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땅 떠요. 빨간색 화살표가 딱 뜨거든요. 신호 검색이에요. 신호로 빨간색이 딱 뜨면 홀딩하라는 얘기예요. 홀딩. 아시겠죠? 비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와 매도로 5%, 7%, 10%에서 매도 매도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표시해서 왔어요. 우리가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점 계산하고 이평선을 딱 확인하고요. 추세선과 매직 기간을 딱 확인한 후에 동시에 물찬 자리, 그 이후에 동시에 물찬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예요? 아래 보시면 보조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동시에 물찬 자리.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내올 자리가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나와요. 자리가 깊게 차는 자리들이 나오죠. 내가 매도하고 나의 평단 이하로 빠졌을 때에는 추격을 하던가 아니면 남은 물량은 던지시면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보다 내올 매매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삼보산업이에요. 삼보산업.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이, 거, 추, 매 다 확인하고 나서 이평선 확인하고요. 고점과 단기 저점 확인한 후에 어떻게 돼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나면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매수한 비중을 100%를 다 들고 30% 내가 수익 낼 거야? 아니,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요, 분할로 다 대응합니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도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장대음봉으로 빠지는 거 좋아하죠?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알려드렸잖아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은 요 저점에서 잡아서 이렇게 수익 난다니까요. 아시겠죠? 요거 공부 다 하실 수 있다. 자, 보세요. 고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하고 추세선 확인했어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만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물이 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혼자 물이 차 있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서 동시에 물이 차야 되는데 혼자 물이 차 있으면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요 자리에서 매수했겠죠?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홀딩하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우정바이오예요. 우정바이오. 이거 우리 어제 수익 냈어요. 그죠? 뭡니까? 추세선, 이평선 다 확인했고요. 어머. 얘 떴어요. 어머. 얘 떴어. 그런데 분명하게 다음날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었겠으나 이때 못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리 나온다니까요.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입한 거잖아요. 진입해갖고 어제 쫙 올라갖고 우리 다 매도하고 나왔죠. 뭐예요? 이렇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정바이오 째려보겠습니다. 자, 대응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뢰 설치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모르시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신 거예요. 알고 있으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어머 나도 공부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자,
실시간으로 브리핑 계속 해드리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 영상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학습,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할 거니까요. 빠르게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아, 바이크 탄 사진까지 드디어 방송에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해서 얻어내라, 절실하다면 공부를 하자라는 뜻으로 우리 노란톡방 다시 한번 열어드립니다. 방송 시간 중에만 오픈이 되는 공부방이고요. 들어오셔서 주식 공부, 나는 얼른 자금을 좀 굴려서 수익을 내고 싶다, 종목 공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입장하는 법, 그리고 문자메시지 입장하는 법 두 개 있고요. 먼저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방송 화면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TV 앞으로 오셔서요. 이쪽을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가도록 스캔을 하시면요. 인식이 되면 노란톡방 링크 0으로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톡방 들어오실 때 7788이라는 참여 코드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 QR코드 잘 지금 인식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누르고 3772 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간단하죠?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톡방 입장하는 링크 전송이 될 거니까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잊지 마시고요. 7788 입력하시면 입장 완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테슬라 관련주,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소개받아볼까요? 오늘도 두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차트 매니저님 알려주세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수익 낸 종목들이 꽤 다수 있겠지만 그 종목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섹터, 그 섹터를 어떻게 찾고 그 섹터에 분포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종목, 두 종목 수익 난다라고 해서 헤 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 나갈 때는 도망 나가야 되고요. 1년 365일 매매 못합니다. 안 하는 날도 있었죠. 우리 연휴 전에 아예 손 놓고 있었어요. 매매 아예 안 했죠.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는 방법서부터 여러분들께 다 차근차근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신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우리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간지럽잖아요. 근데 안 간지러워. 여기가 지금 안 간지러운데 간지럽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간지러워서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서 반드시 수익 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종목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안 맞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 저는 안 맞는 종목들이 명확하게 몇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랑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그 종목 이야기만 나와도요, 쳐다도 안 봐요. 네, 안 맞는 종목들이 있는데 성우 하이텍은 이상하게 조금 정이 좀 가는 종목이에요. 자, 최근 들어 수급 상황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때요? 지금 현재 이 성우 하이텍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성우 하이텍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해서 23년 7월 20일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7월 12일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어때요? 뭔가 호재가 좀 있는 듯한 뉴스가 나왔죠. 차트 보세요. 그때서부터 내리꽂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호재 뉴스가 이상하게 자꾸 나온다?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1755원까지 찍었던 애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먹고 나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해먹을 만하죠? 자,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서부터 나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16,370원 7월 12일 분명히 강세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던 자리서부터 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뉴스는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뉴스에 팔아라. 자 거래량이 상단에서 나왔는지 하단에서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한번 볼게요. 16,370원이죠. 자 16,000원 잡겠습니다. 16,000원 절반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8,000원이죠. 5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고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어때요?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자. 자 해서 하단에서 거래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렇게 좋은 종목을 뭐예요? 7,000원, 8,000원 모아서 15,000원에 털고 나왔다? 그러면 털고 나왔으면 같이 나오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보세요. 실적이요. 작년에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컨셉 발표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잘해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 많다고요? 잘하고 있잖아요. 기업은요, 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적이 깡패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어라?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 상단에서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라고 하더라도요. 뭐예요? 그렇죠. 쫀칭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렇죠. 작은 팀들이 분명하게 해먹고 나가는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게는 90에서 100%까지도 그들도 해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짧게 짧게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도 얼마든지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성우 하이텍이다. 자 그럼 보세요. 자리. 박스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5일선 째려보면서 매수타점 나오겠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월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점으로 체크를 해놓게 되면 중간 라인이잖아요. 그죠? 요 라인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 조정의 구간이 지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성우 하이텍이 되겠다. 충분한 조정과 그리고 테슬라 실적에 따른 수혜 그리고 고환율 사이에서도 외인들의 매수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세방전지가 되겠습니다. 세방전지예요. 자, 세방전지 차량용 배터리죠. 이 배터리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던 건전질 이 배터리일 겁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 체크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라 그랬는데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예요? 변곡점. 변곡점은 뭐다? 슈퍼맨. 공부한 대로 그죠? 슈퍼맨이 쫙 막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라. 야,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까지 좋은 흐름의 패턴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거래량으로 강하게 상승을 시켰는데 주가는 왜 이래? 그리고 나서 지금 실적을 딱 보니까 분기 실적 딱 봐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요. 세방전지는 우리가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 놓치시면 아까운 거예요. 세방전지는요. 관심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구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대기 매수로 계속해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지켜가고 있는 게 수상하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월봉상에서도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단 부분에 있는 조정 구간을 지나가면서 요 라인대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6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 뭐 한 10% 정도 계리로 한 10에서 15% 잡고서 대응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 2차전지 수혜주 다들 아시겠고요. 꾸준한 외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산업용 측정지의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면서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기준 잡아서 매매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이정혁 매니저께서 성우 하이텍 그리고 세방전지 히든 종목 주셨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다. 가격 메리트 있다는 말씀과 함께 실적기에도 문제 없겠다. 내일 또 테슬라 실적 나오니까요.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